불법 유턴을 해서 놀라게 한 것도 모자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까지 한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두 달 전 당한 이 끔찍한 기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마주오는 차량을 아랑곳하지 않고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합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깜짝 놀라 속도를 줄이고 급하게 차선을 바꿔 사고는 피했습니다. 놀란 운전자는 경적을 한번 울리고 계속 주행을 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어서 경적을 한번 울리면서 그 지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터널에 진입하자마자 불법 유턴을 한 SUV 차량이 옆에서 부딪힙니다. 운전자 45살 안모 씨는 연달아 5번이나 피해 차량을 고의로 부딪히는 보복 운전을 했습니다. 안 씨는 자신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사거리에서 500m 넘게 떨어진 이곳 터널 안까지 피해 차량을 쫓아갔습니다. 안 씨는 잡았대지만 피해 차량 운전자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안 남다니까요. 머리에서 기억이 없습니다. 벌써 한 두 달 가까이 정도 지금 시간이 됐는데요. 경적을 그 뒤로 한 번도 못 울려봤습니다. 너무 겁이 나서. 터널한 보복운전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고 안 씨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점을 고려해 경찰은 안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